오늘은 민수기 16장. 이 민수기 16장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갈라가지고 확 죽여버린다.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까불면 이 설교를 가끔 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괴롭히는 교인들을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게 민수기인데, 이제 이 민수기는 이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약 150만 명 정도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참,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온갖 골치 아픈 일들이 다 벌어져요. 사실은 골치 아픈 일들이 안 벌어져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안 벌어져야 돼요? 이거는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해? 하나님 해방시켜서 세상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은 이집트였는데, 그 이집트의 왕의 이제 소유가 되어 있는 노예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강국의 왕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앗아 내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니면 못하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이 있어야 돼? 뭐 군대가 있어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정해준 지도자 모세, 아론, 그 모세가 주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든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하여 반기를 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을 시켜가지고,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그 제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 고라가 이제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아주 그 영향력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250명과 그 다음에 해서 모세를 뒤집어엎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땅을 갈라가지고 이 주모자들을 완전히 생매장 시켜버렸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아무 문제 없어.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죠? 하나님에 모세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인데, 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지. 확 죽여버려야지 뭐. 그래서 간단하게 끝나요 이 얘기는. 보통 교회에서 뭐 여기 대해서 뭐 깊은 설명을 하고 이럴 게 없어. 아주 간단한 얘기야. 당연하지 뭐. 왜?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면 어떻게 생매장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를 배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의 이런 면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일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노홍수예요. 까불면 홍수로 완전히 썰어버린다. 당연하지. 그 홍수가 뭐냐?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고 이제 민수기에 와서 16장에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뭐? 소돔 고모라. 죄가 차고 넘치면 하늘 뭐 이제 홍수는 이제 고만한다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확 태워 죽인다. 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또 이제 민수기 들어와서 이 생매장까지 시켜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아주 전문가야 사람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쭉 나가면 이 성경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 십자가는 뭔데?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는. 그래서 그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자들 모두 죄인이야. 어떤 놈이 더 나쁘고 어떤 놈이 더 착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서 해서
이처럼 사랑하소. God so loved the world.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란 말은 얼마만큼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낼 만큼.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이 세상 죄를 위하여 죽을 만큼. 그게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낼 만큼. 예수를 보낼 만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만큼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이렇게 무조건적 세상을 사랑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는데 김정은이도 포함되고 히틀러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 그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 아니야. 그 우리도 뭐 알고 보면 그 사람들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우리는 겁이 간이 작아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간만큼만 할지 누가 알아요? 맞죠? 다 똑같아.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도 생매장 당해야 옳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쭉 이제 일단 여러분이 이 고라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거. 물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때까지 나온 여러분 창세기, 노아 홍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 이 십재앙 이야기, 십재앙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슨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이집트에 열 재앙을 내렸다. 그럼 그게 뭐 하는 짓이요? 너희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면 어떻게 죽을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해방시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도, 뭐, 하나님, 모세 앞에서 까불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생매장시켰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직도 공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이거를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지만은, 다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노아 홍수 이야기, 그, 소돔 고모라 이야기, 열재앙 얘기 다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다른 기에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민수기는 안 했어요. 16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하셨네. 자,
그래서 자,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탁 배워야 돼. 아시겠죠? 탁 배우고 이제 쭉 나가서 이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찾아야 돼. 이제 그 작업이, 간단하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무엇을 짓고? 예, 당을 짓고. 당을 졌다. 이것은 아주 조직적으로 어떻게? 예?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즉,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항한 것은 사실은 자기들 생각에는 모세를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어떤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명한 족장들 250명이 인과 함께 이 고라가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리니라. 모세에 대항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모세형 아론을 거스려 대항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의 중이 온 이스라엘 그 회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모세 아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 너희들 너무 너희들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 회중들을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교만하다 탁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참 모세로서는 참 억울한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듣고 탁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참 이 모세 자세가 참 모범적입니다. 그 말을 탁 듣고 모세는 땅에 탁 엎드렸습니다. 제 같았으면 뭐라고? 이 나무 새끼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선택한 근데 왜 이렇게 까불어 이제 죽고 싶어? 이제 이랬을 텐데 모세는 바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일 아침이 되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깨끗하고 한 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고라 너를 선택했다면 고라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모세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한번 하나님께 맡기자. 참 겸손해요, 안 해요? 모세가. 응? 그렇죠? 왜 자기가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진짜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고라는 지금 자기네들이라고 그러고, 뭐지, 그렇게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그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서 네, 아마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향로가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 뭐, 신께 절하고, 그 향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 숯불이 있고, 거기다 이제, 그, 뭐, 향도 넣어서 태우고, 그래서 향이 올라가고, 이제 그것이, 뭐,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자 우리 다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아 이제 고라의 고라가 속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 레위 자손들은 레위 족속들은 그 제사 지내는 그 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 혹은 성막이라는 데.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도록 선택을 한 그런 족속이야. 그래서 레위 족속은 다른 일은 안 해도 돼. 농사 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낸다는 말은 무슨 말, 뭐 한다는 말이에요? 제사 지낸다는 말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 인간이 신께 바쳐서 알랑방구 떠는 행사, 행위를 제사라고 그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뭐라고? 그건 거꾸로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칠 것이라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그 레위족 속들은 그런 일을 맡았으니 결국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뭐예요?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하여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사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어린 양의 형태로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를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직책을, 중요한 직책을 가졌죠. 그래서 레위인, 그러면 자존심이 세요. 다른 지파, 열두 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들은 다 농사 짓고, 뭐, 동물 기르고 해서 먹고 살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아요? 이제 다른 지파에서 다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이제 갔다. 이제 그게 뭐 요즘 십일조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 레위 자손들을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런 일을 맡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다는 것은 참 심각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아론입니다. 아시겠죠? 모세, 그리고 모세형 아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이제 고라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이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을 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에서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것이 너희의 무리가 다 원하는 일인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거스리는 일이다? 여호와를 거스리는 일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너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아론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다단과 아비람을 좀 모아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랬더니 그들이 거절했다. 아, 모세하고는 얘기 안 해. 자, 이건 뭐예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자기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 행동이 옳다.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너희들의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뭐요? 저주를 두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뭐를 택할지니라? 내 생명을 택할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왜?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선택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죠. 이거 선택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걸로 조건적. 그래서 내 시킨 대로 선택 안 하면 넌 죽을,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생명을 선택하라. 너희는 무엇도 선택할 수 있다? 죽음도 선택할 수 있다. 죽음을 선택하면 너희가 선택한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죽는다? 너희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 라고 그 조건적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죽어요. 왜 죽어요? 조건적 하나님이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우니까 숨고, 숨기고, 위선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 안 지키면 뭐요? 벌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아니야.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면 산다 이 말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라. 십자가는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 거야? 착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모든 죄인이. 아시겠죠? 조건 없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열 재앙,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열 재앙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더큰 벌을 내리셔서 열 가지 벌을 내리다가 나중엔 바로가 진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그 이집트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 죽여버렸다. 그래서 바로가 우와,
이러다가 이거는 그럼 할 수 없다. 나가라. 이렇게 된 형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뭐예요? 죽였다. 그렇게 이제 열 재앙을 여러분이 해석하면 그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뜻하는 겁니까? 조건적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자, 이상구 박사처럼 여기에는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석을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까?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니까 그래.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이게 피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 성경에서 보이지를 않고 모든 성경이 전부 뭐예요? 조건적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재앙이란 건 뭐냐?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냐? 그 날씨가 좋은데, 이집트에는 날씨가 항상 좋아. 거기에 우박이 내린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막 우박재앙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이집트의 날씨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날씨를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이 날씨를 다 컨트롤 하시는데, 인간이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이래서 지금 기후재앙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왔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야. 연기 막 뿜어내고, 그렇죠. 태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부 기후를 올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전자파가 어떻게 돼 있어? 온 지구를 막 전자파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막 지금 우리 조그만 방 안에도 전자파가 지금 흐르고 있어. 와이파이 뭐 그러나 그거는 아주 약한 거고 뭐 컴퓨터는 다 전자파. 우리가 쓰는 핸드폰, 핸드폰 신호. 그런 것도 다, 어떻게, 지구 전체 기후를 다 올리고 있어. 그보다 강력한 전자파들 많죠. 인공위성, 이래가지고. 그래서 재앙은 알고 보면 누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후를 기후재앙을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기후가 변질되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능하면 변하지, 어떻게? 않도록. 생체, 생태계,
밀렵을 하고 막 코끼리를 죽이고 막 그 막 아마존에 뭐예요? 그 산소 공장 말이야. 그거를 다 태워서 갈아엎고. 그런 게 이제 산소가 점점 지구에 부족해지고. 지금 많이 큰 문제예요. 산소 생산은 아마존에서 아마존 숲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다 속에 뭐예요? 바다 속에 있는 조류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다도 다 오염시키죠. 뭐 그 이거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서울 공기 그거 누가 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탁하게 만든 거예요. 그 자기들이 탁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숨쉬고 자기들이 병 걸려 놓고 하나님이 왜 이러냐. 인간들은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알겠죠? 우한 코로나가 시작할 때, 여러분. 이제 우한에서 시작했다. 물론 우한에서 시작했죠. 왜 우한에서 시작했냐? 그럴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런지 알았어요? 우한에서 시진핑이가 기독교회를 제일 많이 뭐예요? 탄압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뭐예요?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게 해가지고, 우한에서 그때 막 우한 도시 전체를 뭐 했어요? 봉쇄했잖아. 그 막 우한에서 막 죽어나가는 막 시체가. 하나님이 이제 우한에 재앙을 내리죠. 코로나 재앙을 우한에 내리죠. 그 코로나가 오니까 한국 교회가 문을 다 닫았어.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유치하기 짝이 없어.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민수기 16장 같은 것을 탁 볼 때는 여러분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생매장 시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그거를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막 여기저기 파야 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 애를 쓰지.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또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 이 질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무조건적 사랑이 탁 쌓여야 돼.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랬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 조건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건적으로 그 성경을 보아도 나는 뭐예요? 야,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싹 바꾸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 고라 이 무리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제, 이 불평하는 걸 보면, 이 고라의 무리들은 이 아주
참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 출애굽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써서 출애굽을 그 제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이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을 떠나간 이집트의 백성들일지라도 그 나라에 뭐요 기후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예 네. 아, 예를 들어서 나일강의 물도 나일강의 물이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물 속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그 미생물들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조절해서 그 미생물들의 그 비율을 딱 맞춰 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 근데 하나님이 손대면 어떻게 될까? 미생물들이 막 이것저것 마음대로 번식하면 어떻게 돼? 그게 썩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대면 나일강의 물이 어떻게 썩어버린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의 나일강을 이렇게 보호해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볼래? 너희들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손을 한번 떼볼까? 썩지. 그래, 내가 너희를 보호해왔다고. 그러니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내 백성 보내줘. 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나일강 물 한번 썩게 해볼까? 안 보내면 할 거다?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응? 하나님이 10번을 참았어.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애굽의 모든 것을 참 생태계와 기후와 모든 것을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 가축들의 건강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버리면 가축들이 어떻게 병들어 죽어.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하나님 손대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안 걸려서 죽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암 걸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돌보시지 못하도록 우리는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화를 내고 너무너무 이러다가 걸린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라니까. 자.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뭐야 살려보려고 뉴스타트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도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죠. 그 보는 관점의 각도가 뭐예요? 180도로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 180도로 다르다. 그게. 자, 과연, 우리가 이 생매장 시키는 일을 어떻게 지금 180도로 거꾸로 보아야 되는가를 이제 지금 설명하는데 이게 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라 그 무리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이 자식들 진짜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그리고 젖과 꿀이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려가겠다고 하나님 해방시켰는데 그 노예 생활이 좋았다는 얘기야. 그때는 젖과 꿀이 흘렀어. 지금 이게 뭐야? 우리 꼬라지가.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굽 자손들의 그 장자까지도 뭐예요? 그 장자가 죽이는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 죽이는 거 아니죠. 너희들이 인간이 살아있는 것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들 우상이나 믿고 뭐 그래도 나는 너희들의 뭐예요? 유전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손 떼볼까? 그럼 너희들 다 죽어. 그런데 너희들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인정 못하겠다. 내가 너희 장자들을 손을 떼겠다. 그 장자들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드디어 뭐예요? 그렇게 바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너희들 다 사랑하고 있어. 너희 가축들도 사랑하고 너희 나라, 너희 나이가 다 내가 돌보고 있었다. 그럼 바로 와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내보내면 좋은데 바로는 뭐예요? 야 이거 진짜 안 내보냈다가는 뭐 다 죽겠네. 이런 거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어떻게? 죽이려 한다. 그러면 그 모세 보고 지금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그 모세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해방했다는 것은 뭐요? 그거는 괜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맞아요, 맞아요. 뭐를 선택한 거요? 하나님을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확고하게 선택한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고 누구까지 모세를 공격하는 하나님이 애를 써서 그렇게 예 해방을 시켰는데 해방한 거 야 그게 얼마나 좋았냐 젖과 꿀이 흘렀잖아 이 광야에서 우리 다 죽었다 하는 사망 선택한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모세가 진짜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뭐를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 반역자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까지도 반역했다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기를 너와 너의 모든 동료는 아론과 함께 내일 하나님 앞에 있으라. 하나님 앞에 있으란 말은 그 성소 앞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 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향을 넣고 각자가 자기 향로, 곧 250개 향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너와 아론도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올지니라.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불을 담아 그 향을 그 위에 놓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섰더라. 고라가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들을 거역하여 온 회중을 모아놓고 모아놓으니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다 섰어 이제. 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죠. 이미 판단은 다 났어요, 안 났어요? 예? 판단 났어요, 안 났어요? 예. 고라 그 무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킨 것을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때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참 좋았습니다. 이거 광야 여기서 죽겠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애굽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 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구원하신 것은 조건적으로 구원했어요? 무조건적으로 구원했어요? 노예들이 뭐 착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무효로 돌리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탁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 아시겠죠? 그건 왜 그래요? 누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 사단 공격하기 때문에 막상. 아이고 마. 그럼 나 이제 봐봐. 안 믿을란다. 이제 그렇고 그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어떻게 소멸시키리라. 그 이제 땅을 갈라지게 하겠다는 얘기. 아시겠죠? 네. 이러니 하나님이 땅을 가는 것 그쪽, 그렇죠? 자, 하시니 그들이 엎드려 말하고, 오, 하나님이요. 모세가 죄를, 고라가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기를,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성막 주위로부터 떠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주모자들, 그러죠. 그 사람들부터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르더라. 모세가 회중에서 일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악인들의 장막으로부터 떠나고, 그 백성들은 다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 고라 그 가족들 나놓고 다 떠나가라.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성막 사면으로부터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이 나와서 그들의 처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그들의 장막문에 선지라. 자, 이것으로 모세가 말하길 너희는 이 지금 일어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알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은 다 누구의 생각대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 것이다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29절은 떼어놓고 자 30절도 떼어놓고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뭐예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의 집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물건들을 어떻게 삼키느니라. 삼켰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 사람들이 그냥 땅이 갈라졌다라고만 생각하고 말아요. 더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게? 땅이 그 입을 벌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땅이 갈라진 것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다 삼켰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의 집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물건 모두를 삼켜서 뭐가 삼켰다고? 땅이 삼켜서 어떻게 삼켰다고?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다.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경 보면 이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이 6번인가 나와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죽였을까? 땅이 입을 벌려서 죽었을까? 성경은 뭐가 입을 벌렸다고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은 땅을 누구 취급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입이 있대. 땅을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이는 자는 누구라고?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은 죽음 그 자체예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흙이요. 흙은 땅에. 감이 잡힙니까, 이제? 예. 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깊이 봐야 돼. 이 말이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 가서 그 말도 탁탁 있어. 자, 어디 있느냐? 땅이 입을 벌렸다. 창세기 4장. 예. 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예. 네. 아담과 이브가 아들 둘이를 탁 낳았는데,
물론 그 후에도 아벨이 죽고도 가인과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뭐 딱 두 명만 낳은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가지고 아벨과 그 형 가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벌써 그때는 그 사람들이 900살, 뭐 900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다 그 당시에 성인이 됐다면 뭐 한 500살 이렇게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자손이 어떻게? 가인의 아들도 있었을 거고 가인의 딸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았을 때요. 달랑 가인과 아벨만 딱 있는데 가인이 아벨 딱 죽여버렸다. 이렇게 아주 그 유치원생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가인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예, 죽일 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어떻게 죽였어? 그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다. 결국 사단이 뭐예요? 가인을 시켜서 아벨을 어떻게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다 봤어.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 동생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맨날 지키는 자입니까? 참, 왜 그런 걸 모르세요? 시침이 딱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했길래 너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었다. 피 소리란 말은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게? 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아벨이 이제 첫 순교자라는 거죠. 순교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다가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래. 아시겠죠? 뭐 믿는 사람은 교인들을 교인 아닌 사람들이 죽인 것을 순교 천만에.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다가 저쪽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교인들이 볼 때는 이쪽은 뭐예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야.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든 말든 상관없다. 그래요. 관심 없어. 아, 너희들 믿어? 너희들 보니 착하네. 그래, 착하게 잘 살아. 그리고 자기들 할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믿느냐,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막 격렬한. 그래서 주로 죽임을 당하는 쪽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왜? 무조건적 사랑은 서로 싸우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피해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피해자였어. 그리고 결국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러니까 너는 사단에게 설득당했다. 그 입을 벌려놔. 땅이 너를, 너에게 속삭였어. 너를 설득시켰어. 가인, 아벨 같은 놈은 뭐요? 죽여라. 사단이 속였다. 왜? 아벨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은 뭐요? 이단이다. 네가 알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 내 손으로부터, 네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네 손으로. 그 네 아우의 배. 그래서 결국 땅이 입을 벌려 가인을 뭐요? 살인자로 만들었고, 그 살인의 결과로 아벨이 죽어서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다. 이 땅이 입을 벌렸단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해요. 땅이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아놓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이거는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아시겠죠? 하고 제 2편 후편은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좀 약간 풀렸죠? 한 반쯤 풀렸죠? 오해가. 저녁에는 완전히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풀리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뒤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끝까지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입니다. 자, 참, 이러고 보면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와, 땅을 갈라가지고 있잖아. 확 생매장 해버렸대. 조심해, 조심. 이거는 공포에, 그러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 결과로 교인들을 어떻게, 위선자들로 만든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부터 해방돼야 돼. 그걸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십자가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성적으로 조건적이고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정말 땅에서 하늘의 생각을 깨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은, 그 깨우침의 과정은 우리 죄인들, 인간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모든 교인들이 다 두려워하는, 혼란스러워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이 환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가장 무시무시한 이야기로부터 가장 강력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